정도로 실검에 많이 올랐었다고요. 많이 오르셨죠? 예. 냉부 야 예능 예, 나오면서 이제 나왔다면 실검에 무지 많이 떴어요. 아, 아, 그래서 한 달에 보통 4~5 번은 아니 근데 저기 예, 실검 또 어떤 분들은 또 이연복의 아이러니 이래가지고 항상 이제 말씀하실 때 아 이제 난 이제 방송은 좀 그만하고 네. 좀 셰프 또 본업을 열심히 해주는데 항상 보면은 저게 안 나와도 되는데 나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 엉뚱한데. 아니 저기까지 나오시지 그래서 엉뚱한 이제 생각지도 않은 프로그램이 나오고 그러니까. 막 그러는데 사실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네. PD하고 그죠, 작가들하고 인연이 예,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그런 친한 그러니까. PD나 작가들이 오면 이제 거절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제 프로그램 이렇게 나오면 시청률이 되게 좋다고. 맞아, 맞아. 예, 그래서 맞아. 예, 정글의 법칙도 최고 찍을 때가 다 내가 나오는 순간이었었고. 아, 지금 깨알 자랑이야. 진짜. 그리고 사장 연기 당나귀도 당나귀 예, 제가 이제 정규 프로그램 만들어 맞아 맞아. 본인이 본인을 남기셨대. 그래도 방송이 좀 맞으시나 봐 그래도. 예. 나는 방송에 나왔을 때 약간 스트레스 해소용 그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이제 매일 주방에 있다가 힘드니까 그렇죠. 다른 세계 이렇게 딱 와서 방송하는 게 되게 맞아요, 맞아요.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이제 방송인들보다 방송을 더 많이 하시니까 예. 예. 대단하신 겁니다. 불명세 때문에 오히려 매출 떨어졌다고요. 해피투게더라는 프로그램에서 네네네. 나와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사정이 있어서 못 나와가지고 네. 레이몽 김이 이제 나왔는데 레이몽 김 예, 우리 집에 이제 탕수육 군만두가 진짜 맛있다. 아 눅지지도 않는다. 네. 이제 그 스태프들이 와서 포장하러 갔어요. 아~ 네, 포장하러 가서 이제 뭐 유재석하고 다 같이 이렇게 앉아서 먹는데 장면이 너무 멋있다. 그러다 보니까 손님이 엄청 몰리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 한번 나가니까 엄청 몰리는데 사실 저희 집은 이렇게 코스나 그렇지 그게 잘 되잖아요. 네, 하는 집인데. 이게 손님들이 와서 탕수육 군만두만 찾으니까 일은 많아지고 손님은 늘어나는데 그렇지, 그렇지. 매출이 안 나는 거예요. 뭐 유린기라든지 전가복이라든지 이런 것들. 네. 아, 그 정도는 아닌데 뭐 일단은 많은 손님이 왔다는 게 더 고마운 거죠. 네. 뭐가 제일 단가가? 에? 아 단가는 일단 해삼 요리가 해삼 요리가 맛있는 집으로 좀. 아, 저희 집에 일단 시그니처 메뉴는 멘보샤하고 동파예요. 멘보샤, 멘보샤. 네, 손님들은 아, 무조건 오면 그건 다 시켜요. 세분만. 아, 진짜 너무 맛있어. 아, 세분은 죽어나네. 아, 진짜. 아, 몸을 긁고 있어. 오빠, 아, 이제, 오빠 이제 그만 빼. 멘보샤 나와요, 형님. 멘보샤 하지마!